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뭐 IPO 공모주 청약 정말 뜨거웠습니다. 뭐 어느 정도 했는지 좀 짚고 가고 싶네요. 자, 네. 이지혜 기자, 정규 네. 주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뭐 공모하신 분들 일반 청약 말씀드리는데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뜨겁나? 이런 생각을 또 오래간만에 해보시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PO 시장의 폭발성이 이번에도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증거금이 114조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 청약 참가자가 442만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B2 영끌도 다양히 나왔고 1억을 투자해도 뭐 많게는 10주, 근데 적게는 5주밖에 못 받았다. 예. 이런 분들 계셨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장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지 이런 생각이요.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상장 고민하고 있는 기업은 이때 좀 우리가 뭐좀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알짜 기업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좋은 상품을 고를 수도 있듯이 예, 옥석 가리기도 가능해서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대여급을 두고 보면 한 5번 중에 4번이 그래도 성공을 했거든요. 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SKIE 테크놀로지 있었고 카카오뱅크, 네, 예, 회의도 카카오페이, 있었고요. 예, 네. 되게 안 좋았던 또 크래프톤까지 뭐 맞아요. 더한다면 한이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 대여급들은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이게 이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수익률이 한 100%를 대부분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도 첫 스타트를 어찌됐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대감 싣고 잘 해준지라 기대감과 환호로 좀 시장이 술렁술렁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LG엔솔 이제 이후에 올해 또 대여급 공모주들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네. 자, 현대 엔지니어링이 가장 코앞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차기 대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차 그룹 계열의 그 건설 부분의 계열사이고요. 여기가 이제 기존 사업이 이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수소와 태양광 쪽으로도 앞으로 집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뭐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략이 있다 보니까 신사업 쪽 보면서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IPO 일정 개요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25일과 26일에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기관 투자가를 당연히 이제 대상으로 하겠죠. 그리고 28일에 공모가를 확정하고요. 2월 좀 넘어가서 3일과 4일 일반 청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2월 15일에 상장일인데 기업 측이 제시한 적정 시총이 있습니다. 이게 한 7조 원을 넘어섭니다. 근데 이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GS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외국 상장사 9곳을 포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한 12개 회사를 최종 비교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산정한 게한 7조 1,124억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 공모가 보시면 57,900원에서 한 75,7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희망 공모 상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한 6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애초에 한 10조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국내 건설업계 대장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시총이 5조가 채안 되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원스토어와 교보생명이 있습니다. 그 원스토어는 SK스퀘어의 자회사입니다. SK스퀘어는 그 반도체 투자 전문 회사이잖아요. 그 자회사가 원스토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웹마켓 사업자 그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요. 작년 11월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절차 이런 부분 좀 진행하면서 현재 이제 심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현대 오일뱅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작년 12월에 IPO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기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이게 2012년도,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제대로 몸값을 못 받. 낫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때 이제 철회를 하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고요. 또 교보생명이 남아있는데 이게 생명보험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빅스리 생명사가 있는데 대부분 상장했잖아요. 유일하게 비상장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보험업계에 그래서 마지막 상장되어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추산한 거는 기업 가치 한 3조 정도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참 올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서 좀 대응이 참 어려운 시장인데 오늘도 뭐 양시장 보면 1% 넘게 2% 넘게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뭐 IPO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장도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2800선 이탈하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전문가들은 IPO 시장 올해도 괜찮을 것이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흥국증권의 얘기를 좀 들어 보면 뭐 쓱닷컴 있고 그리고 마켓컬리, CJ올리브영 그리고 또 카카오 엔터 이렇게 뭐 줄줄이 좀 예상은 되어 있는데 작년 공모 금액이 20조로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기준 25조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흥국증권에서는 25조 역시 너무나 보수적인 게 아니냐.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IPO 대여급에 어떻게 보면 최종 승자는 증권사일 것이다. 왜냐하면 IPO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얻다 보니까 실적 개선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쓴소리도 없지 않다라는 말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차기 대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참고해 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구주 매출이 75%고 신주 모집이 25%인데 왜 쉽게 얘기해서 공모주를 찍어낼 때 이 비율을 잘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주는 쉽게 얘기해서 그 새로 주식을 찍어내서 새로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주 매출이라는 건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공모주 투자가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익실은 엑시트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런데 보통 구주 매출이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이 공모 자금이 회사 주머니 이 금고로 유입되지 않아서 이 통상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주 매출이 75%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배편의 그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오는 거니까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대형주, 대형 IPO 좀 상황들 좀 수급 부담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네. 뭐 대형주 IPO가 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 요즘 시장도 뭐 비슷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수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가 상장할 때 신규로 증시에 입성한 대형주를 편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있는 일부 종목들이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시장이 좋고 그리고 유동 자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긴축 정책은 가셔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동자금이 예금, 그러니까 은행 예금 같은 조금 더 뭐 안전자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없는 유동성을 계속 쪼개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대형 IPO 자금이 환불됐을 때 그게 증시로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번에 그런 자금은 증시의 부동자금, 대기성 자금 이런 느낌이 있고 주변 자금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많은 양이 증시에 유입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PO 사례에서도 보듯이 상장 첫날 외에 높게 그 형성된 주가가 꾸준히 떨어지는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25거래일 이후에 그 상장 첫날 주가 수준을 안정적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대형주의 경우에는 왜 MSCI나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이 또 자동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바닥을 일단 찍더라도 반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IPO 관련 투자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IPO 업계의 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좀 참고를 해보면요. IPO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한 이거를 중요한 잣대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 청약 그리고 상장 이후의 결과에 꽤 많은 영향력을 차지했더라.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작년 대업구 종목에서 네 번은 흥했지만 한 번은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번의 실패에서도 우리가 좀 교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황금알을 낳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업계 대장주로 기대감을 실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52주 신저가이거든요. 이게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30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 훨씬 밑돈 상황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상장 당시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청약도 부진했고 상장된 이후로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좀 지켜라. 청약 전에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공부를 하고 청약에 임하고 상장 이후에도 주가 추이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쇼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